안녕하세요. 생산성을 위한 모든 툴, 프레임워스입니다. 여러분, 요즘 AI 생성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미드저니? 달리? 근데 이제는 이거 하나면 됩니다. 바로 구글의 나노 바나나. 이름부터 귀엽죠? 근데 성능은 진짜 미쳤습니다. 거기다 무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나노 바나나로 할 수 있는 미친 활용법 10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영상 더보기란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정리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당장 써보고 싶어질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해볼게요. 구글에서 만든 나노 바나나는 제미나이, 구글 AI 스튜디오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오늘은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활용해볼게요. 먼저 구글에서 구글 AI 스튜디오를 검색해줍니다. 지메일로 로그인을 진행해주고 오른쪽에 나노 바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채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스타일 일관성 유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캐릭터 일관성 때문에 고민해본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같은 인물 사진도 다양한 컨셉으로 만들고 싶을 때 있으시죠? 룩북 모델로 만들고 싶은데 얼굴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거든요. 미드저니 쓰면 매번 얼굴이 달라지고 달리는 일관성이 떨어지고, 근데 나노 바나나는요, 이게 진짜 그냥 됩니다. 프롬프트 하나만 입력하면 돼요. 이 남성의 얼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패션 잡지 룩북 모델처럼 그려줘. 보세요. 얼굴, 헤어스타일, 체형 완벽하게 그대로죠. 심지어 조명이랑 분위기까지 자연스러워요. 더 신기한 건 시리즈로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캐릭터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5가지 다른 의상을 입은 시리즈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1분 만에 시리즈 완성입니다. 전부 같은 얼굴로 배경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모델의 얼굴과 포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경을 사이버 펑크 도시로 바꿔줘. 이거 하나만 있으면 SNS 피드 구성, 브랜딩, 웹툰 캐릭터까지 전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썸네일 만들 때도 완전 유용하고요. 진짜 AI로 이미지 만들기에 끝판왕입니다. 두 번째, 두 가지 객체 자연스럽게 합성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품 광고 사진 필요할 때 어떻게 하세요? 모델 섭외하고, 스튜디오 빌리고, 촬영하고, 돈이랑 시간이 장난 아니게 들어가잖아요. 한번 촬영하는데 적어도 50만원은 기본입니다. 근데 나노 바나나는 그냥 이미지 두 장이면 됩니다. 이거 진짜 미쳤어요. 첫 번째 모델이 두 번째 화장품을 들고 있는 광고 사진으로 만들어줘. 보세요. 손모양, 그림자, 조명 전부 자연스럽죠. 제품 각도도 완벽하고 모델 표정도 자연스럽고, 이거 완전 프로 사진작가가 찍은 것 같지 않나요? 반려동물 사진도 해볼게요. 여기 강아지 사진과 사료 사진을 합성해 보겠습니다. 강아지가 사료를 먹고 있는 사진을 만들어줘. 강아지 앞에 자연스럽게 사료 사진이 합성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제품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나노 바나나 쓰셔야 합니다. 매번 반려동물 모델 섭외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 이거 하나면 제품 상세 페이지 촬영 비용 월 몇백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세 번째, 시간대 변화입니다. 여러분, 같은 건물을 낮 시간에서 밤 시간대로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3D로 다시 렌더링 해야 되나요? 그럼 작업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이럴 때는 그냥 나노 바나나한테 시키면 됩니다. 여기 낮에 찍은 건물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와볼게요. 이 사진을 밤 시간대 혹은 석양 시간대로 바꿔보겠습니다. 프롬프트 한 줄로요. 이 낮 풍경을 황금빛 석양이 지는 모습으로 바꿔줘. 생각보다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건물 구조는 그대로고요. 분위기만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늘 색깔, 빌딩에 반사되는 빛, 그림자 각도까지 전부 석양이 지는 느낌으로요. 밤 버전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건물을 밤에 조명이 켜진 모습으로 그려줘. 완전 다른 느낌이죠? 창문마다 불 켜진 거, 가로등 불빛, 야경 느낌 완벽합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시간대까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에요. 오래된 사진 복원입니다. 여러분, 집에 옛날 흑백 가족 사진 있으시죠? 할머니, 할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 부모님 어렸을 때 사진, 이런 사진들을 복원해줍니다. 그것도 컬러 사진으로요. 여기 1950년대쯤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 흑백 사진을 자연스러운 컬러 사진으로 복원해줘. 와, 이거 보세요. 얼굴 디테일도 살아나고 옷 색깔도 자연스럽고,
배경 색감도 살아났습니다. 더 신기한 건 당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복원할 수도 있어요. 1950년대 흑백 사진을 당시 스타일을 살려서 컬러로 복원해줘. 이렇게 하면 색은 입혔지만 특유의 빈티지 느낌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섯 번째, 원하는 스타일에 필터 적용입니다. 포토샵을 못해도 나노 바나나로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진을 가지고 두 가지 효과를 적용해볼게요. 이 사진을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스타일로 그려줘. 와, 이거 진짜 미쳤죠? 붓터치, 색감, 분위기 전부 고흐 스타일로 바꿔봤습니다. 레트로 느낌도 해볼까요? 이 사진을 흑백 TV 화면 효과를 적용해줘. 이거 완전 90년대 감성 아닌가요? 노이즈까지 완벽하게 들어갔네요. 프롬프트만 바꾸면 어떤 스타일이든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다 됩니다. 프롬프트 한 줄이면 무한대로 스타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광고 이미지 제작입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제품 사진 하나만 있으면 나노 바나나가 광고 포스터를 뚝딱 만들어줍니다. 화장품 광고 이미지를 제작해볼까요? 이 화장품을 고급스러운 뷰티 광고 이미지로 만들어줘. 보세요. 배경, 조명, 구도 전부 완벽하지 않나요? 따로 촬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스니커즈 광고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 스니커즈를 역동적인 스포츠 광고 포스터로 디자인해줘. 문구는 원하는 대로 추가적으로 수정하면 되고 사진은 이렇게 뚝딱 광고 이미지로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라면 광고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 라면 제품으로 맛있어 보이는 광고 사진을 제작해줘.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분들 광고 대행사에 굳이 안 맡기고 이렇게 나노 바나나로 광고 이미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AI 모델 사진 제작이에요.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 모델 섭외 비용 아끼게 해드릴게요. 한번 촬영하는데 몇십만 원씩 들어가고 날씨 안 좋으면 일정도 미뤄지고 스케줄 맞추기도 힘들죠. 근데 이제 제품 사진만 있으면 나노 바나나가 모델까지 만들어줍니다. 티셔츠 룩북 사진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티셔츠를 입은 여성 모델의 전신 사진을 만들어줘. 자연스러운 포즈로. 이거 보세요. 실제 모델이 입은 것처럼 자연스럽죠? 주름, 그림자, 핏 전부 완벽합니다. 티셔츠 프린트도 그대로 유지되고요. 심지어 모델 비율, 포즈, 배경까지 알아서 세팅해줍니다. 액세서리도 한번 해볼까요? 이 목걸이를 착용한 우아한 여성 모델 사진을 제작해줘. 완전 주얼리 브랜드 화보 같은데요? 목선, 각도, 조명 전부 목걸이가 돋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실제 모델 섭외해서 찍어도 이것보다 잘 나올까 싶을 정도네요. 다음으로는 선글라스도 해볼까요? 이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델의 클로즈업 패션 사진을 만들어줘. 완벽하죠? 선글라스 렌즈 반사, 얼굴, 윤곽, 조명 등 너무 잘 나옵니다. 쇼핑몰 상세 페이지 만드실 때 꼭 활용해보세요. 여덟 번째, 증명사진 생성입니다. 여러분, 증명사진 찍으러 가는 거 귀찮으시죠? 헤어도 세팅해야 되고 화장도 고쳐야 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진짜 번거롭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사진 한 장이면 나노 바나나가 증명사진을 만들어줍니다. 여기 제니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와볼게요. 이 사진을 흰색 배경에 정장 입은 증명사진으로 만들어줘. 보세요. 배경도 깔끔하고 정장도 입혀졌고 완전 증명사진이죠. 이렇게 프롬프트 한 줄로 집에서 증명사진 만들기도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 캐릭터 3D 피규어 변환입니다. 여러분, 굿즈 제작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2D 캐릭터는 있는데 이걸 실제 제품으로 만들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잖아요. 시제품 만드는 비용을 아끼고 나노 바나나로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귀여운 미피 캐릭터를 가지고 올게요. 이 일러스트를 귀여운 봉제 인형 스타일로 변환해줘. 와,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완전 실제 제품처럼 나왔죠? 재질감까지 전부 봉제 인형 느낌 그대로입니다. 삼면도도 필요하면 이렇게 요청하면 됩니다. 이 캐릭터의 정면, 측면, 후면, 삼면도를 만들어줘. 피규어 버전도 해볼게요. 이 캐릭터를 실제 제품처럼 보이는 3D 피규어 모델로 만들어줘. 완전 진짜 피규어 같죠? 색감, 재질, 입체감 전부 실물 느낌이에요.
마지막 열 번째, 특정 인물만 변화시키기입니다. 여러분, 단체 사진에서 한 명만 스타일의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나노 바나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가운데 있는 사람만 선글라스를 씌워줘.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고 가운데 사람만 선글라스가 씌워졌습니다. 완전 자연스러워요. 조명, 각도, 얼굴, 윤곽 다 맞춰서 선글라스가 씌워졌어요. 모자도 한번 씌워볼까요? 이 사진에서 뒤에 있는 두 명에게만 흰색 모자를 씌워줘. 완벽하죠? 두 명한테만 정확히 모자가 씌워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정말 활용도가 무한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노바나나 미친 활용법 10가지 어떠셨나요? 이제 미드저니 말고 나노바나나로 갈아탔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쓴 프롬프트는 전부 더보기란에 정리해둘게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쓸 때 꿀팁 하나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쓸수록 결과물이 좋아요. 예쁘게 만들어줘 이렇게 쓰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조명으로 고급스러운 배경에서 정면각도로 만들어줘 이렇게 쓰세요. 그럼 훨씬 퀄리티 높은 결과물이 나와요. 이거 하나면 디자이너, 개발자 없이도 퀄리티 높은 이미지 작업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구글 AI 스튜디오 들어가서 나노바나나 꼭 써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생산성 툴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프레이머스 채널 구독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미친 툴 들고 올게요.